토끼니나 단단 놀이터. 구독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틀 소시움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찾은 곳은 주행 연습소인데요. 리틀 소시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이렇게 멋진 곳에서 주행 연습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멋진 자동차를 운전해볼 생각에 마음이 들 땐 나린이 다린인데요. 과연 운전 실력도 멋지게 뽐낼 수 있을까요? 운전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사고 안 날 수 있어? 진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어?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니까? 사고 나면? 지금 이 순간 운전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달인입니다. 모르겠어? 나린이도 운전 잘해. 알았지? 우리 나달인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자, 그렇게 달인이가 먼저 운전대를 잡고 드디어 초록불이 켜졌어요. 우리 달인이 자신감 있게 출발을 하는데 엥? 가다 서고 달인아, 너 불안하게 왜 그러니?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하지만 아이고,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구나. 달인이 자꾸만 부딪히는데 달인아? 아니야! 응원해줘야 돼. 지금 한 번 부딪힌 거야. 지금 한 번 부딪힌 거야? 진짜? 응, 진짜? 동생이라고 편들기는. 어디 누나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자, 그렇게 누나의 응원을 받으며 달인이가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요. 우와! 아이고, 우리 달인이 두 번째 사고를 내고야 맙니다. 결국 선생님께서 수습을 해주시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우리 달인이 고개만 바쁘게 돌아가네요. 달인아, 운전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거란다. 자, 다시 한번 도전. 오, 왼쪽을 피했는데 어머나. 아이고, 또 3차 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달인아, 안 되겠다. 너 운전면허증 반납하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운전하겠어, 달인아? 달인이는 잘할 수 있겠어? 저렇게 사고 안 나고? 진짜? 어머, 달인이 사고 난 걸 저한테 버럭하더니 자기는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네요. 자, 그 후로도 우리 달인이 이리쿵 저리쿵 사고를 내더니 자, 이번에는 여러분, 바닥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달인이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어디 숨고 싶다. 자, 우리 달인이는 역주행인 것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는 건데.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주차한 달인이는 어머, 또? 안 돼, 달인아, 한 번만 좀 참아줄래? 자, 이때 달인이가 역주행으로 주차시킨 차를 선생님께서 다시 제대로 주차를 시키는데요. 달인이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달인아, 너 펌프로 갔어. 화살표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힘들게 차를 다시 대고 있잖아. 그치? 마음에 들지 마세요. 8살. 그때 나린이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나린이 사고 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누나 화이팅! 다린이가 응원까지 해주네요. 누나 사고 안 나나 보자. 자, 이렇게 다린이의 응원을 받으며 나린이는 차에 시동을 겁니다. 전진 기어 넣고 출발! 우리 나린이, 다린이보다는 조금 순조롭게 출발을 하는 듯 하는데 잠시 후 아이고, 역시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오, 꽤 잘하는데. 하자마자 아이고, 너무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핸들을 너무 꺾었어. 결국 나린이도 선생님이 수습을 해주시네요. 이거는 왜 힘들다.
운전 쉽지가 않아? 그치, 해보니까 쉽지가 않지. 평소 엄마 아빠 운전하는 걸 보고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가 않다는 다린입니다. 어쨌든 우리 나린이 다시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요. 오, 아슬아슬하게 첫 번째 사고를 면하지만 다린이랑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고를 내고야 맙니다.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는 것도 다린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든 주행 연습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날 나린이 다린이 운전 실력 덕분에 선생님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멋진 자동차야. 너도 고생했다. 자, 이제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찾은 곳은 바로 베이커리입니다. 우리 나린이 다린이 이번에는 파티셰가 되어보겠다네요. 나린아, 빵 맛있게 만들 수 있겠어? 진짜?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줘. 나린이는 무슨 맛 빵? 무슨 맛 만들 거야? 초코딸기. 초코딸기. 초코딸기 다? 다 만들 거야? 아니. 그러면? 내 위에는 초코바위 거구만. 나린이 아, 진짜? 엄마, 근데 엄마 무슨 맛 좋아해, 아빠랑? 초코. 딸기 다 좋아하는데? 아, 한 개만 골라. 초코. 알겠어. 알겠어.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는 빵 만들겠다는 나린이 다린이에게 선생님께서 위생 모자를 씌워주시는데요. 우리 나다린, 처음 보는 모자의 모습에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곧이어 예쁜 파티셰 모자도 썼어요. 이렇게 모자를 쓰니 진짜 파티셰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나다린 아빠가 카메라 액정을 보여주는데요. 예쁘지? 다린이 예쁘지? 마음에 들어? 뭐야,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말을 안 해요. 자, 드디어 빵을 만들기 위해 베이커리 안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요리의 기본은 바로 청결이겠죠? 우리 나린이 다린이도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자, 오늘 만들 건 바로 식빵으로 만드는 쿠키인데요. 선생님께서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도 사람 모양 식빵 하나씩을 받아듭니다. 자, 이번엔 옷을 다 벗고 있는 식빵 아저씨에게 딸기잼으로 따뜻한 옷을 입혀줄 건데요. 어머, 너무 조심조심 바르는 거 아니니 얘들아? 성격 급한 저는 붓질 한 번이면 끝났을 텐데 우리 나다리는 정말 신중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숨 넘어가겠다. 자, 그렇게 예쁘게 딸기잼 옷을 입은 식빵 아저씨는 다시 오븐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오븐에 넣고 3분 동안 구워줄 건데요. 식빵이 쿠키처럼 딱딱해지는 사이 나다리는 쿠키나물 포장지에 예쁘게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도 신중하게 적고 있네요. 자, 이름 적는 사이 식빵이 쿠키로 변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이제 얼굴 없는 쿠키 아저씨에게 눈코입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우리 나린이 오밀조밀 예쁘게 눈코입을 그려주고 어느새 그림을 다 그린 다린이는 슈가 파우더를 뿌리고 있습니다. 점점 눈사람처럼 변하는 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린이는 아저씨 추울까봐 장갑이랑 신발도 그려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지에 예쁘게 담으면 쿠키 만들기 체험은 끝이 납니다. 오, 빵 아니고? 나린아, 빵 만든 게 아니야? 나린이는 먹겠다고 나섰는데 다린이가 갑자기 먹지 않겠대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다는 다린이인데요.
먹겠다고 말했던 나린이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결국 나중에 먹기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네요. 여러분, 다음 직업체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